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간장의 영상진단, 영상의 성립과 병리병태 재입안. 그동안 조금 다른 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간장의 에키노코코시스, 간의 포충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병리병태가 되겠습니다. 담포충증, 그 포충증도 시스틱 하이다티드 디지즈와 그게 담포 조충에 의한 담포충증과 다포충증에 의한 알베올라 하이다티드 디지저가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싱글하고 멀티플 두 종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담포충증을 구조지방, 규슈지방에 산발적인 보고가 보이고 다발성은 북해주를 중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타입은 규슈고 북해도에는 멀티플 타입이 많이 보입니다. 포충증은 주로 양, 쥐, 여우, 개 등에서 기생하는 인수공통 감염증이고 사람을 중간숙주로 해서 감염이 됩니다. 충난해로 오염된 우물물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풀이나 뭐 이런 거죠. 또 식물을 경구 섭취하여 이것이 장에서 문맥을 거쳐서 간에 도달합니다. 담포충증은 유청이 생착하고 내용액을 저류한 소낭종이 됩니다. 그 구조는 유핵의 얇은 내촉, 저미날 멤브레인과 두꺼운 내촉, 키친막으로 구성되고 체외측에는 숙주의 조직 반응에 의해서 결합조직의 피막, 페리시스트가 형성이 됩니다. 다포충증은 미소낭종을 형성하고 원두절은 낭포백을 뚫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연속적인 소낭종 집합에 의한 봉소상, 그렇게 벌집 형태의 병변이 됩니다. 또 비교적 조기에 병소 주변의 간실질을 파괴하여 침윤하고 문맥과 당감 폐쇄를 보입니다. 병소가 증대되면 혈류장애에 의해서 이것이 중심액과 센트럴 리퀴펙션을 유발하여 거대한 낭포를 형성합니다. 복강과 횡경막에 복강내와 횡경막의 침윤성 또는 파종성으로 병변이 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소견입니다. 여기 영상소견이죠. 담포충증은 일반적으로 간낭종과 동일한 소견으로 특이성이 없지만 단순 CT에서 페리시스트에 의한 저흡수대 또 초음파 CT에서는 CT에서는 백의 석회와 주변 주병소 내에 딸낭종, 도터시스트, 또 내층, 박내층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9-24입니다. 에키노코코시스, 담포충증입니다. 30세 여성입니다. 조영간상단 재구성상에서 얇은 백으로 내면이 평활한 낭성 병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포충증의 영상 소견은 소낭종의 집합으로 충실성 병변과 중심 액화에 의한 낭성 병변으로 형성됩니다. 이들의 주위에는 석회화를 포함한 염증성 육아종이 다양한 정도로 보이는 영상 소견이 더해집니다. 초음파에서는
석회화 병소에 의한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액호, 불균일한 내부액호를 가지는 유가병소, 그 내부의 소낭종상, 중심액화에 의한 변연의 불규칙한 낭종상 등 다채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CT에서는 석회화 병소는 가장 명확하게 보입니다. 석회화는 충실성 병변에서는 결절성에서 병소 전체에 분포하는 경향이 있고, 낭성 병변에서는 다결절상 또는 괴상 덩어리로 환상배열을 나타냅니다. 충실성 병변은 그다지 조형되지 않는 다소 불균일한 원형 접수역의 집합으로 관찰됩니다. 유가 형성이 현저한 병소에서는 맥강과 당간 침륜이 보이는 악성 종양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MRI에서는 특히 T2 강조상에서 소낭종 구조, 낭종이 맹료한 고신호로 관찰되고, 본증에서는 특징적인 병리상을 반영하므로 진단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그림 1에 9의 25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영상이고, 여기 에키노코코시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12가 됩니다. A는 초음파에서 우엽의 불규칙한 형태의 고액호 종괴가 보이고, 내부에는 작은 무액호 부분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석회화를 부인하는 고액호 후방 음영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좌엽에는 백이 불규칙한 낭성 병변이 종괴가 보입니다. 요 화살표죠. 백이 불규칙. 그 다음에 조영 CT입니다. 조영 CT에서는 우엽의 병변은 변형 불규칙한 지도상 접수역으로 보이고, 내부에는 소낭종과 석회화가 동반하고 있습니다. 화살표죠. 동반. 좌엽의 병변에서는 백이 불규칙한 낭성 구조를 보입니다. 백과 충실성 부분은 거의 조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MRI 상입니다. 지방억제 T2 강조상에서 좌엽과 우엽 병변의 충실성 부분은 저명한 저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명한 저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미소한 고흡수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1, 2번의 화살표죠. 1번, 2번의 화살표는 고흡수역이죠. 좌엽의 종괴 내부에는 저명한 고신호를 보입니다. 그리고 절제 포변 조직상입니다. 좌엽 병변의 내부에는 광범위한 액화괴사가 보이고, 좌엽 병변의 백과 우엽 병변은 구치 우라층으로 둘러싸인 미소 낭종이 보이는 다포층으로 진단됩니다. 그리고 낭종 주위에는 괴사성 조직과 교원섬유 증식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키노코코시스 포충증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포충증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원고 번역 자료, 첫 번째 번역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번역 원고가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